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.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기자 황영진입니다. BTS 지민 파리로 휴가를 떠나다. 지난 3일 지민은요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서 휴가 때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라면서 글과 함께 파리를 곳곳 다니면서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에펠탑을 배경으로 꽃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방탄소년단 지민의 휴가 사진으로 나까지 힐링되네요. 지민아, 아이돌 지민이가 아닌 20대 청년 지민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어. 방탄소년단 지민이 자연스러운 모델이다. 지민아, 다음 시간에 패션쇼 가자. 지민이의 휴가도 엿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. 무대에선 최고를 팬들에게 한없이 다정함을 보여주는 방탄소년단 지민. 저기 고양이가 왜 이렇게 부럽지? 내가 고양이가 되고 싶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지민아, 너 파리 오지 마라. 너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내가 오징어가 됐어 라고 아이디 에펠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아, 프랑스 파리 어떡하죠? 이제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BTS 지민이 다녀간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.